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제가 오늘은 저희가 월요일부터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이 9일인가요? 9일인가? 10일인가? 13일까지, 금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금, 가게가 쉬고 있어요. 왜냐면 가게 지금 공사를 해서 부엌을 지금 세단장을 하고 있어요. 부엌이 낡아서 지금 다 세단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쉬고 있는데 지금 들판에 나와서 지금 나무를 채취하는데 나물 좀 보세요. 어마어마해요. 지금 몇 자루인지도 몰라요. 지금 여섯, 일곱 자리도 넘은 것 같아요. 지금 저 오늘부터 이제 나물 뜯기 시작해서 하는데 지금 바빠요. 지금 나물 캐느냐고 되게 바쁘거든요.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여기서 나물을 다 지금 채취했거든요. 여기에 나물들이 많아 있어서 지금 다 채취했어요. 자, 여기 여러분, 지금 이 들판에 나오시면 굉장히 좋아요. 나물들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여기에 제가, 그래도 여기는 아마 그 보리를 심었던 들인데, 보리 새순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물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지금 냉이도 있고, 지층에 지금 무엇을 뜯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왕언니도 지금 얘기 중이고, 자, 영수님도 있고, 자, 이거 보세요. 여기 나물 좀 보세요. 여기 나물이 이렇게 많이 지금 신나게 지금 나물 다듬고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지금 지층게, 냉이. 또 여기는 뭘까요? 여기도 냉이도 있고. 자, 여기에 또 이렇게 보세요. 냉이도 있고. 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루. 열 자루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이거 지금 열심히 나물 다듬고 있거든요. 왕언니 안전히, 우리는 퍼질러 앉았다 그러는데 퍼질러 앉으셨네요. 아우, 저 시끄럽다. 저 어떡하냐. 전 세계적으로 이거 대망신이야, 대망신. 이거 어떻게 열어? 어떻게 왕언니 생각하니? 들판에서 다듬으니까 훨씬 낫나요? 아유, 무겁지 않으니까 낫겠죠. 아니, 들판에서 다듬는 거와 집에서 다듬는 거 차이점은 뭘까요? 아유, 이 시래기가 문제예요, 시래기. 아, 여기다 이렇게 다 쓰레기를 버리고 가서. 아, 이것도 다시 또 거름 되는 건데. 아유, 왕언니 지금 양말부터 해서 아우, 진짜. 아유, 이거 망신이야. 어떡합니다. 아유, 저래가지고 큰일이다. 자, 우리 이렇게 또 나무를 뜯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나가셔서 나무를 많이 뜯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냉이도 이제 차거리밖에는 안될것 같아요, 냉이는 냉이가. 이제 며칠 내로 안 돼요. 그죠, 언니? 네, 다 며칠 내로 안 돼요. 냉이가 안될것 같아요, 이제. 냉이가. 왜냐면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거든요, 꽃이.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들판에서 직접, 왜냐면 집에서 하면은 이게 갑갑한데 여기 넓은 곳에서 들판에서 이렇게 나무를 다듬으니까 좋더라고요. 못 쓰는 이불을 밖에, 바닥에다 깔고 지금. 저희는 열심히 나물 캐다가 거기다 주면 여기는 또 다듬는 팀과 나무를 캐는 팀이 같이 했었거든요. 여러분, 냉이가 꽃이 지금 많이 폈어요. 엄청 꽃이 펴가지고. 이제 그걸로 꽃핀 거는 이제 나물로 할 거거든요. 나물. 자, 여러분 이렇게 넓어요. 자, 저뜰좀 보세요. 뜰에 들판에 여러분 쓴바귀도 있고 지친 게 민들레 없는 것이 다 있거든요. 자, 여러분도 이제 나가셔서 거 아니에요? 응? 지금 저 저게 전 세계로 나가는 거요. 망신살이요, 그죠? 아유, 우리 이제 강원도로, 강원도 어디라 그랬죠? 영수님? 강원도? 강원도 어디로 갈 건가요? 울진이요, 울진. 울진이요. 아, 자연산 미역. 아, 가야 되는데. 없으면 어떡할게요? 그렇게 내보내면. 없으면 많은 거죠. 어떻게 가보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 저희 전부 다 이제 또 강원도로 한번 좀 날라볼까요? 강원도로 갈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확실하지는 않고요. 왜냐면 비가 오늘하고 내일하고 또 비가 온다고 또 그래서 비온 다음에 움직일 수 있을지 지금 시간이 되면 함께 움직여서 여러분도 이렇게 정겹게 저는 지금 이 모습이 지금 너무 이쁘거든요.
이렇게 마언니가 아주 그냥 푹 퍼질러 앉았다 그러죠. 저희 엄마가 그러거든요. 그렇게 말하거든요. 퍼질러 앉았다고. 이게 지금 공주 같이 앉아가지고 찍을라 찍나. 공주처럼 공주처럼 다듬고 싶으신가요, 왕언니? 흔 이불을 아예 갖고 왔어. 그냥 아니 어떻게 저기 막걸리라도 한 잔 드시면서 해야 되는데. 아유 술소리 나지도 말아. 그게 정겹지. 먹지도 못하는 예쁘게 앉아가지고. 예,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으셔서 이렇게 나물도 캐고 다 하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도 나가셔서 들나물, 이제 조금 있으면 들나물보다는 이제 진짜 산나물이 이제 넘칠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나가셔서 얼른 나물도 뜯으시고 이렇게 모여서 나물도 다듬으시고 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이제 빨리 나물 다듬고 이제 밥을 아직 안 먹어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가야겠어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